예,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 한상섭입니다. 그, 저는 뭐, 의학이나 역학 전문가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의학적인 어떤 대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주로 이제 그 정치사회적인 어떤 그런 대응들이 어땠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그 중국이 또 이렇게 병을 바로지기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혐중, 반중 이런 감정들이 너무 넘실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저희가 국제 공조도 해야 되고 계속해서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되게 그 완충적인 역할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저도 그 2월 중순에서 말까지만 해도요, 많은 기자분들한테 들었던 인터뷰 질문이 시진핑 체제 언제 붕괴할 것 같냐는 얘기였습니다. 한 달 만에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비결이 그렇게 성공했느냐 이런 식의 얘기로까지 바뀌는 과정이었는데요. 사실상 그 이 코로나19 위기는 사실상 그 시진핑 집권의 최대 리스크가 많죠. 2019년에는 글로벌 시야에 있던 뭐 홍콩, 위구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외국에서 볼 때는 체제 위기로 봤지만 실제 대륙 내부에서는 애국주의, 민족주의 정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체제 안정을 흔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이제 그 굉장히 그 위기가 정치적인 위기나 사회적 위기로까지 일단 전환이 됐었죠. 그래서 인민들 반응도 21세기에 들어서 굉장히 중국도 여러 재난을 많이 겪었거든요. 리스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원천 대지진, 뭐 멜라민 분유 사건, 뭐 사스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비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위기적인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3월 이후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안정을 찾은 반면에 미국과 서구사의 방역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중국 체제는 굉장히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서구보다 얼마나 이렇게 뛰어났느냐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이 배경에는 사실상 2년 전부터 시작됐던 그 미중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벌어지는데요. 하나의 측면이 이제 경제적인 영역,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 경제 영역이었다면 사실상 그 조금 더 이렇게 깊은 영역에는 체제 경쟁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민감해도 정부들은 약간 그 자신감을 갖게 되는 오히려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뭐 뒤에도 아마 동아시아 정치정통에 대한 어떤 발표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왼쪽 사진이 그 춘절, 그 설 때 그 중국 농촌들에서 이제 어떤 이런 그 시진핑 주석이 1월 20일 날 총격전을 얘기한 다음에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검역을 하는 거죠. 창을 들고 이제 외부로부터 이러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렇게 농촌 마을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얼마나 이게 미개한 것처럼 이렇게 비추는 그런 이제 인터넷에서 농담 소재로 쓰였던 밈인데요. 근데 실제 이게 한자를 보면은 여기 한자풀이가 병인데 몽둥이나 창을 들고 바깥에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이렇게 전통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또 이제 전통적인 상황을 보면 통치자들이 어떤 이렇게 정당한 덕 있는 정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긋나는 경우에 지진, 홍수, 가뭄, 전염병 이렇게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어떤 유교적인 전통이나 동아시아 전통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인민들 같은 경우는 현대 사회주의 국가에 이르러서도 뭐 76년에 탄산대지진이나 이런 게 벌어졌을 때 하나의 어떤 시기나 어떤 지도자가 끝나는구나랑 연결시키는 어떤 그런 인식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조금 이런, 그래서 더욱더 시진핑 체제 위기로 많이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동아시아 지역이 좀 상대적으로 방역에 성공한 것들이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뭐 문명적 담론, 뭐 의료체계에 대한 분석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의 변수만 좀 놓고 보면 이 지역이 유일하게 2003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 2003년에 사스는 중앙권이 완전히 초토화됐었거든요. 그때 경험이 한 번이고, 한국은 메르스를 겪었죠. 몇 년 전에. 그런 것들을 겪고 나서 사실은 쌓였던 여러 실패나 경험의 차이가 굉장히 또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그때의 경험이 실패 경험이나 아팠던 경험이 지금에 잘 대처하는 또 하나의 그 좋은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 쌓으면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2003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내부에서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쌓을 때에 우리 극복했는데 이것도 못 견디겠냐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이 오히려 처음에 초기 방역에 실패를 낳았던 또 그런 것은 아니었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분석들도 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사스 시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요. 이 중국이 대처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앙으로 위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중간에 그 지방정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이 지방정부들이 웬만한 그 국가들보다 큽니다.
그래서 사스 때 같은 경우에는 정보은폐를 이런 이제 당시에 베이징 시장이나 위생부장,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죠. 짱원컨 보건복지, 그러니까 위생부장하고 멍청이 베이징 시장을 해임시키고 뭐 그랬던 일이 있고, 이번에도 후베이성 단서기와 우한시 단서기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담당자들에 대한 아주 그 감사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책임은 지방에 보고 이제 중앙은 이걸 수습한다라는 이미지로 가는 예, 그런 식의 어떤 정책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하나의 이제 권위주의 체제다 보니까 굉장히 영웅 만들기, 예, 그 선전을 굉장히 잘하죠. 쌌을 때도 무슨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이 막 매일 전쟁나라고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진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도 눈물이 나요. 공동체로서 저도 이렇게 희생하고 있구나라는 게 있고, 그것들이 전 인민을 위해서 왜 희생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굉장히 심어주죠. 코로나19도 비슷한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연출을 했고요. 이번에는 특히 그, 사실은 그지 않아요. 4월 4일 청년절이 이제 죽은 자들 사자 추모였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나라에 대한 충성을 했던 사람들의 사자 추모가 있죠. 그래서 전국적인 매도식을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3분간 묵념을 했고, 그, 이 열사, 국가 열사들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 나름대로 체제 비판의 아이콘이었던 리얼량 의사, 돌아가셨던 분을 올해 열사로 선정을 해서, 비판의 이미지를 다시 이제 중앙에 가져오는 어떤 그런 전략을 사용했죠. 당시에 이제 중국 우산과 친구 집 가운데 있는 분이 시진핑 주석입니다. 3분간 이렇게 예, 이번에 국면에 대한 어떤 희생식을 가졌죠. 추모식을 가졌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외부 고발자의 존재입니다. 사스 당시에도 굉장히 그 정부를 은폐하고 있었는데, 그 짱앤룡이라고 하는 그 고위 군인입니다. 장군이었는데요. 당시 축소 보고되고 있던 그 병이 많이 퍼진 걸 자기 눈에 보이는데, 이 그 군병원이 주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사스 당시에는. 예, 특히 광동에서 발생해서 이제 베이징으로 올라온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상황을 거의 이제 바깥에도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휴출블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외신하고 국내 언론에서 알리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당시 이제 국내에 통제되어 있던 정보가 알려지게 되고, 당국의 정치적인 태도 변화가 딱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우한 8군자라고 보통 중국에서 알려져 있는데, 자기들의 개인 SNS망에서 이제 지금 이제 좀 병이 위험한 것 같다라는 것들을 공유했다가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그 반성문을 쓰고 온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리온양이 이제 진료 도중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에서 대대적인 추모 활동이 벌어집니다. 왼쪽에 이제 그 장현용 의사 보시고요. 오른쪽은 이제 네티즌들이 추모하는 그림을 그렸던 유명입니다.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건 뭐냐면, 이제 조금 좀 그때랑 이제 차이점들, 비슷한 점이 있다면 차이점들은 뭐냐면, 중국 지도부 내부에 이제 2003년 사스 당시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짱저민이 반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은퇴한 게 아니라, 이제 국가주석하고 당총석의 직은 후진타와도 물려줬는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가장 센 자리죠. 그건 아직 짱저민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병을 관리하는 것들이 주로 군병원들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후진타워 원자원 체제가 들어서면서 오히려 그 기존의 구 세력을 약간 몰아내는 또 권력투쟁으로도 이걸 활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운 지도부는 이 굉장히 투명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비교적 민주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서 나름대로 또 이 군면을 벗어나게 되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의심스러워 했던 것은 뭐냐면, 예, 시진핑 이론을 권력을 집중시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든 또 자기 집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됐고, 자기가 심지어 총 책임자라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책임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예, 상황이 역전되고 있죠. 예. 그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지금 저희는 중국의 통계나 정보 공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요, 사스 당시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투명한 겁니다. 예. 그래서 대외 공조도 그 당시에는 몇 달 동안 잘 안 이루어지고요. WHO의 어떤 이런 조사관들이 그 사스와 관련해서 조사한 것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런 그 협조나 공개가 잘 이루어진 걸로 그 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민간사회의 반응은 이제 사실상 인터넷만 있었지만, 이제 현재는 이제 스마트폰이 누구나 다 보급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검열 통제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다 캡처해서 돌고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정보 유통이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저희가 많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요미양 의사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그때 이제 추모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거나 이랬던 이 중국의 여러 젊은이들과 네티즌들이 이제 캠페인들 같은 경우가 벌어지기도 했고요. 휘슬로, 그러니까 휘파람을 부는 거죠. 휘파람을 부는 영상이나 휘파람으로 인터내셔널을 본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저항의 메시지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인들 성명서도 나왔죠. 세권들이 있었는데 공통적인 내용은 명예 회복하고 그죠? 책임자 처벌, 언론의 자유성, 중국 법 가치 수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보면 굉장히 무슨 아 중국이 체제가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절대 그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공산당 비판, 그러니까 이 정치에 대한 비판이지 당 자체에 대한 비판 아니라는 거죠. 서울시 정치인들 수용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도 헌법에 이런 가치들이 있다니까 이걸 제대로 지켜달라는 일종의 청원에 가까운 형태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식인사의 일부에서는 의료보건의 시장화를 비판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런 내용들도 특히 우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민영화 비율이 높다. 의료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이런 기사들은 민감한 부분으로 좀 더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이라고 실제 이분도 이제 리얼이하고 같이 일하는 그 동료 의사인데요. 8군자 중에 한 명인데 최근에 그 런구라고 해서 인물이라는 그 잡지에서 중국에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하루 만에 삭제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 네티즌들이 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이모티콘으로 그 기사를 바꾼 거다. 한국어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80개 정도 버전으로 뭐 히브리어, 뭐 고대 금문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기사를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중국 당국도 이 기사는 네, 다시 살려놨습니다. 네. 한국어 전반을 보게 되면요. 1월 말, 그, 20일 시진핑 총책선언하고 23일에 우한을 공개했습니다. 2월에 이르는 시기는 굉장히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정부의 검열, 공개정책, 의지가 약화되는데, 3월부터는 좀 안정을 찾았대요. 3월 10일 날 시주석이 이제 우한을 방문했고, 다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조업이 제기됐고, 지금 어느 정도 산업생산은 상당 부분 회복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며칠 전에 우한 봉쇄도 해제했죠. 예, 뭐 그런 구성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체질이라는 평가를 할 때 단순히 어떤 이 질병, 그러니까 우리가 막 지금 무슨 올림픽처럼 몇 명이 죽었는지, 뭐 몇 명이 걸렸는지 확진자 없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거의 올림픽처럼 보도를 하는데 그거가 그걸 줄인다는 것만 이제 잘했다고 평가될 것이 아니라 뭐 기존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경제 사회적인 정책들하고 이게 얼마나 같이 잘 어울리는가를 봐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중국이 지금 이걸 얼마나 잘했는지, 뭐, 한국 잘, 이런 평가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 뭐, 경제 위축,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도 굉장히 많이 지금 심각해질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예, 그 중국이 좋은 정책을 써서 그 타격을 줄여나가면서 이 사회정책을 어떻게 또 민심을 회복할지, 예, 그런 부분은 한번 앞으로 잘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동준입니다. 그 앞에 그 홍 교수님께서 이미 큰 그 인트로를 아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중국적 특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저는 이게 중국적 특색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동아시아 전체 특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눈여겨보고 있었던 주제입니다. 제가 어제 구글링을 했습니다. 어제 구글링을 그 Mandate of Heaven을 집어넣고요. 영어로 구글링을 하면 바로 옆에 그 중국 공산당이 천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Mandate of Heaven을 지금 치면요. 거의 그 중국 공산당이 그 문서로 이 검색을 해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많이 뜹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그림은 그 사실은 옥황상제 도교의 이미지입니다. 도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천명을 준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좀 그 이미지를 사용을 해가지고서 누군가가 이런 글을 이제 쓴 거죠. 그 제가 이걸 눈여겨봐야 됐던 거는 사실은 그 지난 1월에서 2월을 지나간 1월달이었었으니까 그 중국 내에서 SNS 위챗상에서 천명이라는 것이 지금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요. 새로운 역병이 돌면, COVID-19 같은 역병이 돌면, 이것은 천명 상실의 하나의 징표다. 어쩌면 천명은 실덕, 그러니까 정치를 잘못한 사람의 분주에 대한 처벌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사실은 중국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에서는 천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비공식적으로 중국 인민들 사이에 전승되었던 천명,
제2사상이 지금 그 우한폐렴 사건에서 이제 등장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약간 특이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약간 후반부로 가면서 2월달로 가서부터는요. 이게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명상실의 진표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진핑 주석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대처하지 못하면 인민의 분노가 쌓이고 그 분노가 쌓였다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다시 이제 뭔가 가뭄이 하고 그거라서 그것이 결국 가서 다시 어떤 재앙의 형태, 하늘의 견제 형태로 드러날 수 있다는 뭔가 약간 독특한 두 번째 이제 천인 그 가뭄설에 두 번째 형태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그 중국 쪽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이게 2월 후반부가 되면서 서구 언론에서 천명이 완전히 그냥 전면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서구 언론 사이에서 천명이라는 개념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람이 오베셜이라고 하는 그 미중관계연구소의 소장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글을 읽어봐도요. 이게 코비드-19이 천명 상실의 징조인지 아니면 코비드-19에 의해서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가서 인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가 결국 가서는 이 재앙으로 이어질 건지 뭐 두 가지 생각에 대해서 선명하게 어느 경로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다음서부터는 이제 영어권 이 비주류 언론에서 사실 뭐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서 나오진 않고요. 거기서 조금 낮은 단계의 언론에서 계속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우리한테 좀 익숙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이라는 개념이 군주교칙에 등장했고요. 그리고 한대에 이르러서는 왕조 변경의 정당성의 원천이었었는데 한 무제 때 이르러서서는 이것이 천인 가문론이라고 하는 독특한 생각이 등장했는데 이거는 그 한 무제의 자기의 정당성 강화를 위한 하나의 단론이었던 거죠. 그래서 근데 한 무자가 원래는 그 이 황제로 등장할 수 있는 이 출신이 아니었거든요. 장자 세습 과정을 따져본다. 근데 그 천자가 된 겁니다. 천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 한 무자가 나름대로 자기가 나름대로 정치를 열심히 잘 넣었는데 그다지 정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유명했던 동중서한테 물어보니까 동중서가 이렇게 재미있는 그 이 천인 가문론이라고 하는 독특한 사상을 만들어놨던 거죠. 그러니까 전인 왕조의 실정이고 실정이 해결이 안 돼서 실덕이 되면 결국 가서는 새로운 천명을 누구한테 준다라고 하는 상서현상이 나타나고 그 상서현상에서 천명을 받은 이 군주가 정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때 하늘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제2천경. 그래서 재앙이라 어떤 이적을 통해서 하늘의 견책이 이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천명을 받은 사람한테 상서가 나타나고, 새로운 군주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를 개발했던 거죠. 그 당시 동중서의 입장에서는, 한무제와 동중서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 치세에 발생했었던 그 재앙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게 단순히 천명이 바뀌는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이 지금 아직 나에게 기회가 준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논리로서 개발됐던 겁니다. 그러다 이 천인 가문론설이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약간의 분화되는 그런 양상이 드러나는데 그 양상이 바로 이 천명과 전염병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천편, 그러니까 이 하늘이 견책하는, 하늘이 견책하는 기제로서 전염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동중서가 생각했던 거죠. 군주가 실정을 하면 하늘이 불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은 재앙과 이적으로서 이 어떤 자연한 상황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늘이 이제 견책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원래,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이 제2천경론은 어떤 군주의 천명 유지를 위한 단론일 수도 있고요. 한무자와 동중서의 입장에서는 군주를 견제하기, 신하가 왕에게 당신 정치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라고 왕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것이 반란을 정당화시키는 기제로 사용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후반부에 보면요. 약간 그 재밌는 그 사상들이 나오는데 전염병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바로 이 백성들의 울분이 쌓이고 불만이 쌓이고 그 울분이 쌓인 것이 결국 한 대 도달해서 재앙으로 이어진다라는 생각들이 후기에 들어서면 이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한 후한대가 되면 그 왕민이라는 사람이 자연천관이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보면 우리 이 성략세계에 들어오면 단순히 왕의 잘못뿐만 아니라 어떤 그 신하, 사대부 전체의 잘못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가서는 이 하늘을 분노케 하고 그것이 이제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이제 그런 생각에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제2천경론의 관점이
동중서의 관점이든 아니면 그 후에 나왔던 관점이든 상관없이 모두 군수로 하여금 전염병, 자연재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서 피해본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이제 단어로 쓰였던 겁니다. 제가 가지고 온건 이제 동중서가 그 이 제2천경문에 해당되는 그 천인강문서에 해당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가져왔는데 이렇습니다. 대개 제2의 근본은 모두 국가의식책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국가의식책이 처음 싹트기 시작했을 때는 하늘이 재해를 보내어 꾸짖고 경고한다. 꾸짖고 경고했는데도 바뀔 줄 모르면 괴이를 보내서 놀라게 한다. 놀라게 했는데도 여전히 두려워할 줄 모르면 그 재앙이 마침내 이른다. 이로써 하늘의 뜻이 어디고 사람을 해치지 않음을 볼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이 아마 그 제2천경론의 동아시아 전통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동아시아에서 누구도 공식적으로 이 정부가 내가 천명을 가졌어라고 이 주장하는 정부는 이제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동아시아에서 이 천명사상이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림을 제가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아, 지금 가장 선생님들이 보시기 왼쪽에 있는 저 이 사진은 천안문 광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표라고 합니다. 이 화표가 뭐냐면 구름 이 기둥인데요. 이 구름 기둥은 당나라가 하늘로부터 천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징표입니다. 그 징표를 당나라 시기 때 내가 천명을, 이 당나라 왕조가 천명을 가졌다라고 하는 징표를 그대로 이제 드러냈고, 이거를 이제 그 상징조작을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서 당나라 황씨의 권위가 등장하는 곳에 이 화표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화표의 개념이 놀랍게도 명나라 때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원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천명을 맞았다고 하는 상서로운 현상을 그냥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가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서 현상을 자기가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왕조가 가지고 있던 이 상서 현상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이 당나라 시기에 화표를 가져왔던 겁니다. 그래서 명나라 시기에 황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화표의 개념이 있었고요. 이것이 거의 관청 수준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나라에 있었던 이 정치 기제가 청나라가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중국까지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천안문 사건, 천안문에 가보면 이 화표가 지금도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그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사진을 찍을 때도요. 이 화표 앞에 사진을 찍음을 통해가지고서 아,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늘에 대해 우리가 뭔가 요구한다. 라는 그런 이제 이미지가 있었었고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포스터인데요. 이 포스터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화표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요구함 그리고 이것이 결국 천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1970년대 중국에서요. 오사운동에 관련된 오페라 극인데 오페라 극의 오른쪽에 봐도 여전히 화표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가면 이런 식으로 1960년대 엄청나게 많은 상징조제를 했고요. 이랬습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 보면 이 천명사상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이 정부라기보다는, 정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인민들의 자발성을 동원해가지고서 자연재해 극복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웬만한 대선 주자들은 천명이라는 얘기를 안 옮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에서는 시위를 천명현상과 연결시킨다. 그래서 대만에서 뭐 우산혁명이라든가 지금 이제 그 이 몇 가지 시위들이 있었는데 그 시위 현상을 천명현상이랑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구는 이 싱가포르의 인민혁명당 그 대변인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 천명생각이 있고요. 북한도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1997년 그 이 김정일이 정권을 계승하기 직전에 있었던 상징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갑자기 하얀 해산이 발견되었다든가, 그때 10월달이었거든요. 그때 10월달이었는데 갑자기, 이 살구나무 꽃이 피고 배꽃이 핀다든가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천명이라는 얘기를 아직 조선중앙통신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 이것은 천명이 지금 옮겨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건 과거의 얘기고요. 동아시아의 이제 코비드-19 사건을 이렇게 보면 저는 눈여겨보는 것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구당 몇 명이 감염됐는가가 중요합니다. 물론 동아시아 국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매우 이제 상태가 좋은데요. 사실 인구당 확진 숫자를 바라본다면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유럽 국가나 이 뭐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이 유럽 쪽에서, 아니 북미 쪽에서 도대체 왜 동아시아가 성공했어? 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질 때 지금 뭐 앞에 사건도 선생님께서,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 사스도 겪었지, 뭐든 겪었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정치 문화가 뭔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치 문화와 지금 이 코비드-19과의 대응을 공식적으로 연결시킨 사람은 지금 이 토마스 프리드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바로 연결시키기보다는 우선 이, 그죠? 알겠습니다. 학자들이 연결시키기보다는 그 이 평론가들이 연결시킨 거죠. 그래서 프리드만이 누구를 가져오냐면 그 겔프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2011년에 쓴 글을 썼는데 거기 글에 보면 사이언스에 나온 글입니다. 정치 문화가 타이트 컬처와 루스 컬처가 되어 있는데 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타이트 컬처다. 이 컬처가 다른 것은 과거 자연재해, 역사적 경험 이런 것들이 제도 문화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타이트 컬처와 소프트 컬처의 큰 차이를 봤을 때는 바로 젊은이들에 대한 일탈, 반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까지 정부의 통제를 수용할 수 있는가, 수용할 수 없는가 이제 그런 문화가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동아시아 내에서는 바로 이 천명 생각이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동아시아 국가가 잘 발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역병이, 바로 전염병이 바로 천명이라는 것과 연결돼 있었던 과거 전통을 지금 기층 민중들이 공유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에 민감한 반응 대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더 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천명 사상을 보면서 특이한 현상을 하나 더 발견했다면 동아시아 국가가 천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공유하지만 동시에 분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대만이 하나의 모형인 것 같고요.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중국이 또 다른 하나의 모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이쪽 중국은 국가가 여전히 전형적으로 통제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에 아마 홍콩, 대만과 한국은 어쩌면 민주적 가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결합의 대응을 통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이지만 여전히 앞으로 이 담론이, 동아시아 전통적 담론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전염병 문제와 관련해서 연결될지 저한테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아사 교수를 재직 중인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메인 컨퍼런스를 준비해 주신 아시아 순서 선생님께, 선생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말씀, 오늘 발표를 하는 내용은 COVID-19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UCG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렇게 다섯 가지의 큰 카테고리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간단하게 미국 코비드 현황에 대한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두 번째는 유축, 그리고 유축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아시아계 관련 인종차별이 혐오공제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얘기, 혐오공제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네 번째로는 실업률과 현재 많이 얘기되고 있는 렌즈 스트라이크, 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계 여러 가지 산업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미국 현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8일 오후 6시 업데이트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확진자 수는 42만 4,963명이고 사망자 또한 14만 613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미국 산지에서 제공한 지도에서 볼 수 있을 수 있듯이 미국은 주로 제도시로 중심한 코비드가 빠르게 산지이고 특히 미국은 지금 좀 불릴 만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발표에서 주단인 시간 연구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현재 급전하는 상황에서 주마다 행정 범위의 시기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면 이것도 소통은 굉장히 달라서 그 전체를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뉴욕주 역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요. 뉴욕주의 경우 뉴욕 전체 확진자의 35%인 사절 정도 확진자 수가 많고 사망자 수 또한 뉴욕주에서 6,268명이 나올 정도로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뉴욕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뉴욕시의 경우에도 뉴욕 코로나의 진원으로 알려져 있고 뉴욕시에서만 8만 명이 넘는 시민이 확진을 받았고 사망자도 4,260명으로 넘는 것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4월 8일 기준이고요. 더군다나 뉴욕시는 이후로 봤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고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서 바이러스 확산이 빠르게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지역별 데이터하고 인종별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별 데이터는 사실 4월 1일에 처음 발표가 됐고 인종별 데이터도 시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4월 8일 오전에 사전 데이터만 발표를 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4월 공개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뉴욕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뉴욕시는 5개 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브루클린, 브롱스, 맨하탄, 퀸즈,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5개 구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있어서는 퀸즈, 브롱스, 브루클린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퀸즈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의 33%가 퀸즈에 거주를 하고 있고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의 27%가 브루클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브루클린의 코로나 확산은 유대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됐고요. 요즘 들어서 브롱스가 굉장히 오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퀸즈 확진자 수를 보면 퀸즈가 가장 많은데 10만 명당 확진자 수를 보면은 브롱스에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저는 오늘 이제 퀸즈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해보고자 합니다. 퀸즈에서는 세 동네가 굉장히 데이터가 발표가 된 이후에 퀸즈 세 동네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엘머스트 그리고 잭슨 하이츠가 확진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많이 나온 것으로 이제 데이터에 나왔고 개인적으로 제가 잭슨 하이츠에서 살고 있어서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듯이 코로나 엘머스트 잭슨 하이츠가는 이제 퀸즈의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퀸즈에서 특히 코로나 엘머스트 잭슨 하이츠가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병원과 병상 수가 굉장히 급하고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그 노인자가 수치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지역민들이 많이 필수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 비율을 보셨을 것 같은데, 신원관계가 비율을 보여드리시면 될 것 같고, 엘머스트 치료병원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엘머스트 치료병원 의사가 병원 내부의 상황을 비율을 찍어서 3월 25일에 유산제 발표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 기본적인 장비들도 부족해서, 병원에서 마스크가 부족할 정도로, 기본적인 장비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얘기했고 이 병원이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높은 비율로 병원과 병상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통계 데이터를 보면 병원이 퀸즈 같은 경우에는 9개가 있고 퀸즈에서 브루클린 15개, 맨하탄 20개 병원이 위치해 있는데 맨하탄에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훨씬 적기 때문에 얘기로 한다면 퀸즈가 병원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범죄율이 이후에 퀸즈는 병원 최대로 오는 상황에서 상황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병상수도 브루클린이나 맨하탄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코로나 엘머스트 잭스나이트 자체가 이민자 부분을 더욱이 밀집해서 구조한 지역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렌트가 싸지는 않아요. 그래서 렌트는 비싼데 소득이 적으니까 같은 아파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사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원베드룸에 산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까지 막 흔하지 않은 상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족 확진자가 만약에 있어도 격리가 굉장히 어렵고 전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토대로 관련해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를 모두 중요한 변수를 정리해 보려는데요. 코로나 엘머스 잭스나이스 관련한 주요 인종, 사회, 범죄, 주택에 관련한 변수를 정리하고 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맨하탄과 뉴욕시 전체 데이터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종 관련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 지역의 경우 75.5% 거주민 히스패닉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건 맨하탄의 25.9% 뉴욕시 전체의 조건입니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4.1%, 즉 이민자의 비율도 세지 문제인데요. 코로나의 경우 60점을 프로엘머스나 17.8%입니다. 이는 맨하탄의 인구의 29.6%와 이민자 것에 비하면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 관련 데이터를 보면 이 세 지역의 주민 소득이 맨하탄이나 뉴욕시 전체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코로나의 경우는 빈곤 비율도 다소롭게 나타나요. 또 이 세 지역이 맨하탄과 뉴욕시 비교해서 보험료를 받지 못한 비율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다음은 주택 관련 데이터인데요. 생활지 수를 보면 의미 있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큐피언스 스코어를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는데 방간 정유자 수를 보면 코로나의 경우는 방 하나당 1.51명 이상 정유인의 퍼센트가 13.7%로 맨하탄의 3.1%, 그리고 뉴욕시 전체 3.6%보다 내려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진자가 있어도 자가격리가 실질적으로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주민의 필수 업종 종사자들의 비율이 높다는 게 있습니다. 필수 업종 종사자들의 경우는 의료뿐만이 아니라 마트라든가 음식관련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고 여전히 대중교통 이용해서 출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거는 요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형공문제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하고자 합니다. 형공문제에 대한 데이터는 명확하게 아직 없는데요. 주디츠 하원의원이 3월 30일에 한 인터뷰에 따르면 그때까지 약 1,000건의 형공문제가 신고가 됐다고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사례가 너무 많아서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릴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텍사스에서는 샘스클럽 밖에서 한 가족 중에 3명을 칼로 찌른 사례가 있었죠. 엔젤로 주립대에서는 100개 유럽 학생이 코피 관련 정보를 한국계 유학생 기사 앞에 붙이는 바람에 두 학생 간의 싸움이 났고 대학생이 그 과정에서 통으로 한국 학생에게 유럽을 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마스크를 썼다고 국민 여성이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한인 여학생이 폭행을 당한 적도 했고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면서 아시아계 남성에게 헤르메스 요구 인사를 했었습니다. 브롱스에서는 버스 안에서 우산으로 여성 폭행한 사건도 있었고 지난 브루클린에서는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아시아 여성에게 용산체류를 자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이 인구 성장 갈등으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실업률과 직접 어근동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업률이 13%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뉴욕주의 경우는 3월 22일 초반 주에 36만 명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같은 기간 20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고요. 퀸이 대본에서
발표한 설계에 따르면 20%가, 6층의 20%가 렌트를 낸 것을 부담시킨다고 얘기를 했고, 10%는 모기세를 내는 것을 부담시킨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6시민의 3분의 2가 월세에서 살고 있고, 이들이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 동일 효과가 예상이 된다는 것에 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지사는 90일 퇴거 위에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이게 가파입니다. 그래서 하위 마련 운동을 하는 쪽에서는 집세공동 온라인을 조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좀 주목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기 앞서서 주목해봐야 할 사례도 주의로 좀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종문제랑 한 가지 물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인종문제가 사실 하루에서 큰 관심사는 아닌데, 미국의 경우 레이스로 시작해서 레이스를 끊는 정도로 과상이 아닌 정도로 인종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주제, 사회적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시카고에서 인종별 사망자 수를 발표했는데, 사망자 수의 70%가 흑인이라는 것이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인구의 20%가 흑인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그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흑인이 굉장히 최악계층이라는 것을, 비슷한 패턴이 미시간, 무제나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0만 명의 사망자 수를 보면 인종과 불평등이 분석이 넘어가게 보이는데요. 히스패닉의 경우 10만 명의 사망자 수가 20명입니다. 흑인의 경우는 20명, 백인의 경우에는 10명, 아시아계인은 8명으로 히스패닉과 흑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장 굉장히 취약한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백인과 아시아인들의 경우는 사망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농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과 불법 체류 이민자들 또한 중요한 사회학적 원도 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불법 체류자의 경우 미국 노동시장의 4%를 담당하고 있고, 필수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불구하고 직업적 안정은 굉장히 낮고, 유급 경과이트를 받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연방공무 긴급 부대입에서 대세가 되기 때문에 코비드 관련 중단 취약 계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주 이민자 집단 또한 사회적인 주제로 관심을 가져야 할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양한 정보를 소개를 하려고 했지만 시간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아마 발표문을 제출해서 선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정책도 아니고 보건도 아니고 문화 어떻게 대중문화를 연구하는데, 제가 프랑스에서 한국에 있다는 이유로 저한테 이거를 발표를 하시라고 하시는 걸까,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걸 발표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조사도 좀 하고 또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여기 오전에 너무 많은 사실 정보를 얻게 돼서 사실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넘길 부분은 넘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 부탁이 왔을 때 제일 처음 저의 가장 큰 질문은 왜 저러고 있었지? 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 나라들이 이상한 나라다. 뭐 경험도 없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도 시작했었지만 거의 중국에서 싸우고 있는 거를 보고 있었고, 한국에서 펴지고 있는 것도 그냥 보고 있었고. 제가 1월 말에 후반부에 프랑스에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유럽의 처음 확진자가 프랑스에서 나왔습니다. 1월 24일. 그리고 저는 한국에 오는 비행기를 30일에 탔는데, 그때 마스크를 채웠어요, 제가 현장에서. 그때 이미 마스크가 하나도 없었는데, 없는 이유가, 가족이 있는 사람들 정을 사서 중국으로 보냈었어요. 중국에 있는 친지들한테 보내서 어떤 약국에도 마스크가 없었고, 그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나 정부의 어떤 지적도 전혀 없는 상태.
그러고 한 달 반을 이사님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의 큰 질문은 이제 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걸 조금 다루시자 볼까 하면 미리 준비하지 않은 이유, 세 가지 패턴을, 그 다음에 이제 뭐, 유럽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그 다음, 묶일, 묶으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독일, 그 다음에 다른 나라들이 좀 있는데 뭐 시간이 없으면 안 봐도 되는 것들이고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뭐 많이 본 거라서, 여기 보면 뭐 차이나가 있고 막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 미국이 있고 여기 줄줄 붙어서 지금 매일매일 그러나 이 선으로 대표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지금 지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탁 올라온 게 프랑스인데 이게 뭐냐면 그동안 상징을 하고 있지 않았던 요양원 가당에는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 80명 사망이면은 뒷달 이 안에서 4,000명 정도 나온다든지, 이 정도의 엄청난 큰 그 요양원 감염 숫자를 정부에서 이제 컴퓨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누군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누적 확진자를 보면 이 정도고요. 이 정보, 이 데이터는 전부 최순수 패스 대학에서 어제 그거 것들이고요. 이거는 확진 중에 사망률입니다. 확진자, 그러니까 많이 검사를 하면 사망률이 낮아지는 오전에도 봤던 거고요. 여기 보면 벨기에하고 프랑스가 같은데, 예를 들어 10만 명당 보면은 프랑스보다 벨기에가 훨씬 높아지고 양쪽 다 봤을 때 여전히 잘하고 있는 게 그나마 독일이고 나머지 이 나라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따라가고 있는 여고. 영국은 이제 뭐 아직 갈 길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자,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감염의 역사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스페인 플루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감염의 유럽 역사를 뒤집어엎었던 것은 뭐냐면 형사병이고 14세기 내가 1347년에서 52년 사이에 이제 참고를 했었는데 대강 그 시기말까지 계속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왔어요. 그래서 거의 2분의 1 정도 사망했다는 학자들의 말이 있는데 이제 2분의 1 정도면 아무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귀족이든 농로든 다 같이 죽는 사건이었고요. 근데 이 흑사병의 도달이 크림반도 시실리아 베니스 마르세에 거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동해성령병입니다. 동해에서 왔어요. 이게 그 당시에는 오리엔탈리즘 같은 것이 있을 시절이 아니지만 이게 자라고 자라서 19세기 이후에 오리엔탈리즘과 만나서 강력한 이미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병은 17세기까지 선발적으로 재발됐고요. 중동에서는 이제 뭐 19세기까지 재발되었다는 얘기가 있고 아까 뭐 샌프란시스코 흑사병이라고 말씀을 한 걸 봐서요. 이게 없어진 병이 아닙니다. 근데 제일 흥미로운 부분은 사실 이런 데는 시간이 없고 뭐 제 전공도 아니어서 그런데 이게 유럽에 종교뿐만 아니라 계급 뭐 여러 가지 그 생활까지 완전히 그 없어졌다고 해버린 뒤집어 엎은 효과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어떤 마을은 사람이 완전히 다 없어서 100% 죽은 마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서 가서 살고 생전 처음으로 은근 숟가락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역사학자들의 굉장히 그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다음에는 문화와 종교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아마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페인 독감 딱 9년 전이었죠. 이때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인구의 1% 정도 죽은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게 1차 대전하고 같이 마무리였었어요. 그래서 1차 대전 자체가 여기 서구의 모더너티의 최고조에서 터진 대전이었고 동시에 러시아 혁명 앞뒤로 섞여 있었고 그래서 그다음 뭐 역병 바로 따라왔고요. 독감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수치가 우리 지금 1,000명만 명 그때는 100만 명 그래서 여기서 몇천만 저기서 몇천만 이렇게 죽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인간이 겪은 가장 매시브한 사상자를 배출한 시기가 이때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우리 1차 대전에 대해서 특히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살려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그 비주얼 메모리가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게 1차 대전이에요. 최근에 큰 영화 화제가 됐던 1917 그것도 이제 1차 대전이고요. 그리고 1차 대전이 컨벤셔널 웨폰으로 사람을
엄청나게 사상을 했기 때문에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성인 남자의 3분의 1이 죽거나 다쳤어요. 다친 게 그냥 다친 게 아니라 팔다리가 없어지거나 얼굴에 각질이 없어지거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조한 재난이었습니다. 바이러스는 괜찮아요. 그냥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인구일 뿐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비조한 메모리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인기 있어지고 컨트리전이라든지 감기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봉준호 감독의 괴물 유형 사실 이제 바이러스긴 한데 그런 식으로 조금 퍼져있을 뿐이지 이런 역사 사건으로서 역사 같은 어떤 사건으로서의 스페인 독감에 대한 비주얼 메모리가 없습니다. 사실 최근에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과거에 찍었던 뭐 사진 뭐 흑백 사진 몇 개가 올라오고 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건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엄청난 일을 다시 당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유럽 사람들이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게 우리의 위일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어떤 인식의 그 격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것이 뭐 에이즈를 가져온 거, 이건 소수자 집단이었고 사실은 유럽에서 제일 큰 어떤 병, 집단적인 병에 대한 그 쇼크는 광우병에서 났는데 그 얘기는 기분과 역사 또 감염이 아니니까 이거 빼기로 하고 그리고 또 사스와 메르스는 유럽에서 크게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런 집단 감염에 대한 그 근과거에 어떤 크리에이티브 메모리가 없어요. 그 환경에서 불과 터진 지 2주 만에 이게 엄청난 소리인 게 이제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플래튼 커브 이런 거 생각하기도 전에 이게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그 의사들이 그 전까지 그 유럽 문화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죽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병상에 묶여서라도 살게 하는 그 문화 속에서 갑자기 멀쩡한 사람들을 불러놓고 누구를 살게 하는가를 의사들이 결정해야 되는 이런 극한 상황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데 손을 놓고 있었을까? 중국에서 그렇게 일찌감치 터졌고 거의 두 달 정도, 한 달 반 두 달 정도를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물론 이거는 1000명당 병상수입니다. OECD에서 나온 거고, 한국이 이렇게 뭐라고 1980년에서 2017년까지죠. 2020년 데이터, 19년, 20년은 우리가 일본보다 살짝 높습니다. 거의 같거나. 그런데 이제 물론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병상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증 환자를 다룰 수 있는 그 병상수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이거가 지금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 뭐 우리가 잘 생각한 복지국가라고 해도 스웨덴 보세요. 이 정도를 지금 공공의료 또는 병상수가 내려가 있는 상태이고 유럽 전체에서 정부들이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아래 계속해서 투자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가 전체가 특히 2008년에 그 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정부의 정치 엘리트들이 유럽 전체에서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위험상태라는 것. 그리고 특히 많은 의료진들이 그 기여했을 때마다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놓친 거는 그야말로 유럽 정책 예지들의 오만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다른 설명이 불가능해. 이건 또 다른 뭐 한국이 들어있는 거라. 자, 그래서 이게 2019년 12월 18일입니다. 제가 어서 들고 온 건데, 이렇게, public health system이 이렇게 breaking point니까 그냥 있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고, 특히 이제 최근까지 있었던 바로 이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프랑스에서는 그 내부에 있었던 그 노란 조끼의 여러 가지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잠재워버리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병원 의료진들이 섞여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제 다 탈진했다. 우리가 탈진하면 환자들이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막 주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3월 중간에 중간 후에 전체 국가의 셧다운을 얘기하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있게 얘기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잘할 수 있다. 라는 원한 태도를 보였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한 게 마스크 같은데, 자, 왜, 우리가 또 이해 안 되는 게 왜 저거 마스크 갖고 전달이지? 싶은 부분인데, 이것도 많은 냉각이 필요한데요. 프랑스에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공화국 중에 핵심인 자유공동 박애에서 가장 먼저가 박애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논의가 뭐 한 사람 위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거의 국회 토론까지 갈 정도로, 왜냐면은 여기서는 얼굴을 가리는 것을 불법화하는 법률이 통과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근데 이제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다른 곳에서도 이슬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는 어플러스가 있었지만 얼굴을 가리는 것은 어디든 이슈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그 얼굴을 가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그런 많이 그런 거죠. 거기에 반영하는 우리 프랑스의 생색이 안에 있다 이런 건데, 왜냐면은 이런 그 테러리즘의 그 위험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많은 뭐 선식자들이나 제너럿한 분들 썸머까지 껴서 뭐 손끝까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파리의 지하철에 가면 경찰에 잡힐 수 있는 게 사실 현재의 편협법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 감염 초기에 의약용 마스크랑 이런 마스크만 택하려고요. 그래서 사실 마스크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감염자라고, 그리고 특히 이제 아시아 사람은 일찍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하고 다녔어요. 유럽에서 그러다가 이제 폭력의 대상이 된다거나 사람들한테 혐오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헷갈린 거예요. 내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쓰는 거는 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공동체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서 무증상 감염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를 과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 게 한참 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가 이거를 시스템할 수 없었어요. 아니 마스크가 없는 데 쓰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환경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전반적인 멘탈리티가 멘탈리즘이 이쪽에 깔려 있었습니다. 10개월 뒤에 1년, 이게 2월 1일, 2020년 2월 1일인데, 저는 이제 여기 그 중국 전문 선생님 계시는데, 빨간 방역하는 사람이 빨간 옷을 입지 않지 않나요? 입습니까? 근데 저기 빨간, 그러니까 이거는 레드 차이나에다가 옐로우 페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기가 막힌 이미지고요. 그래서 역병 통해서 오픈하느라 그 다음에 옐로우 페리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 뭐 그런 거에 기초한 우리는 깨끗하고 저기는 혐오, 증오와 혐오가 이제 섞이는데 혐오의 기본은 저기 더럽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는 깨끗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일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서구의 매니지널 속에서 일본은 자기 화이트예요. 유럽션이에요. 그게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게, 그리고 얘기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 있는 자기들 위치의 선진국은 중국, 한국이 아니고 일본인데, 일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치 엘리트들 아무것도 하지 않게 했고요. 시간이 중요가 돼서요. 뭐 이 패턴도 아시고 같이 묶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이렇게 거의 진단 능력 의료 정책 미비 상태입니다. 프랑스도 사실은 그 커브를 넘어서서 지금 많이 그냥 죽고 있는 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영국은 처음에 영국 지금 뭐 저기 총리가 확진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병원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처음에 컨테이닝을 하려고 하다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을 예견을 하고 집단 면역을 도달해 보자라고 했다가 25만 희생될 거야 이런 예측 얘기 들으면서 다른 그거를 철회하고 결국은 지금 뭐 다른 나라들처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라는 록다운 상태이고, 특히 중요한 건 브렉싯. 지금 몰슨슨이 브렉시트를 끌고 가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요. 441페이지에 사인할 게 있다고 합니다. 바디로시스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영국 정부에 이걸 담당한 세 사람이 확진자 아니면 장학금 상태 아니면 존슨 총리, 이거의 카운터파트인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을 대표하는 프랑스의 그 공무원, 고위 공무원은 확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영국이 브렉시트 제재되지 않을 그리고 오직 뭐 제대로 어떻게 보면 한국을 계속 모델을 하면서 한국처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곳이 독일이고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일상 회복이 가능한데 여기도 여전히 마스크는 부족해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웨덴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뭐 자연적, 사회적 이미 거리 두기가 되어 있는 나라라는 말도 있어서 집단 감염
이걸 설득한 적은 없다는 거고요. 바이러스 위에 유럽 보면 뭐 브렉시트 퍼스트 쪽 비벼줄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이거를 6월 30일까지 업계에서 요청해야 된다고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거기까지 와 있고요. 공공의료 투자를 계속해서 줄여간 것에 대해서는 정책 인지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마 책임지공할 겁니다. 그러시게 되면 책임지공일지 모르겠으나 어쨌건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늘어난 게 확실하고 경찰 국가의 문제는 물론 이제 시민들이 계속해서 이걸 제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동의 자유를 삐끼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헝가리 같은 데서는 이 기회를 이제 기권 강화에 기회를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감시 체제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시민사회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역 제조업이나 농업 같은 거 국가의 시큐리티 때문에 이제 정성 바꿔야 되고 인종적 계층적 불평등 지금 특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런던 같은 경우에는 런던의 아시안 퍼플레이션보다 지금 중증에까지 도달한 흑인 아시안 훨씬 많아요. 이런 것들 뭐 유럽이 무엇인가 이탈리아 저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든 흔들릴 거나 지켜낼 게 과연 확실하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너무 재미있는 그러나 이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어떤 일을 겪게 되든 결국은 이런 그 체인징 포인트의 우리는 왔다. 글로벌 한 차원에서는 재미있는 이거 전체를 요약한 그림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국제대원에 있는 김태균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여러 선생님, 특히 정우식 교수님과 코이카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이 정제가 아닌데 뭐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 제가 이 주제를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거버넌스 위기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국제사회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 중심적으로 설명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뜬구름 잡을 수도 있고요. 큰 그림들을 좀 그릴 거기 때문에 들으시고 나중에 비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최근에 이제 다 아시다시피 뭐 헨리 키신저라든가 다양한 정말 대가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국제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국제정치가 어떻게 진화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그걸 일단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는가를 저희가 알아야지만 코로나19와 지금 작금의 글로벌 거버넌스 구조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뉴노멀 상태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왔을 때 BC와 AD가 갈리는 그 정도의 큰 충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다양한 현상들을 예상하는 거는 다들 쉽게 예상하실 수 있는 것들인데 탈세계화로 퇴행된다. 그리고 국민국가가 이제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EU가 굉장히 무력한 상태고요. 그리고 중국의 역할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국 등 이제 동아시아 소위 얘기하는 강소국들이 약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자유주의가 쇠퇴하고 우파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서 조금씩 하나씩 뜯어보면 민족국가로 회귀하는 하나의 그 예상이 있고 그게 반대돼서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연결돼서 말씀드리자면 오리엔탈리즘 다 이제 계속 그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옥시덴탈리즘 간의 어떤 위중간 그러니까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라고 대표될 수 있는 지금 문명간의 충돌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경제성장, 그 전통적인 방식의 경제성장을 계속 추구할 것이냐 그러한 삶은 더 이상 저희가 운영하지 못할 것이다. 다 더 나와서는 친환경적인 어떤 성장이란 대안적인 성장 방식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요번 코로나19에서 나온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그런 하나의 그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정치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힘의 기반을 현실주의적 글로벌 거버넌스냐
아니면 사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사회적인 굉장히 네트워크 중심, 소셜캐피털 여러 가지를 사회학 쪽에서 끌어낼 수 있는 일종의 관계 중심의 어떤 글로벌 거버넌스로 재편해야 될 것인가, 이런 큰 일종의 디스코스들 지금 부닥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키스저가 얘기했던 것이 이제 계몽주의적 시장 민주주의를 계속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 다양한 변수들이 있지만 결국은 계몽주의적 시장 민주주의가 고수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생태학적인 시장 민주주의가 더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지향해야 될 바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와 권위적 프레임이 과연 맞는지,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민주주의에서 실패하고 성공한 사례가 있고, 권위주의에서도 똑같이 실패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각 레짐에 있어서 베리에이션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냐 권위주의가 좋은 것이냐에 대한 프레임이 별로 이제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제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ODI에서 나온 페이퍼인데, ODI는 이제 영국에 있는 하나의 그 개발 협력을 하는 탱크탱크로 유명한 하나의 기관인데요. 코로나19가 정착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각 국가가 민주국가를 부활하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시민들이 결국은 거부하는 집단 일종의 프로테스트라든가 다양한 운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건데요. 그 존 그레이라고 이제 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죠. 영국의 철학자가 최근에 썼던 칼럼입니다. 굉장히 긴데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다양한 것들을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다 거의 포함되어 있지만, 재미있는 그림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뭐냐면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 계속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서구가 항복을 했다라는 얘기죠. 서구가 마스크를 썼던 동아시아, 아시아의 어떤 이 방법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하나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파이낸스 타임즈에서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스트롱맨들이 결국은 리턴 오브 네이션 스테이트로 돌아갈 것이다. 굉장히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부활할 것이라는 아무런 예견도 하고 있는 반면에, 제가 이건 곡성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모시 중원디, 요거를 표현을 했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그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주주의, 이거는 저 카네기 인다우먼트에서 나온 칼럼인데요. 민주주의에서도 성공한 나라는 한국, 그리고 대만, 그 정도가 될 것이고, 실패한 나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유럽은 대부분 실패했고, 지금 미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권위주의를 본다면, 이란은 실패했지만, 싱가포르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정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칼럼에서 얘기하는 거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일부에 제가 없었지만 나왔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미 사스를 경험했던 나라들은 준비할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그게 이제 금융에 드러난 것이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G7에 들어가는데 G7에서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캐나다가 왜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감염자 수도 그렇고 사망자 수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사스의 경우에 있어 유일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G7 중에.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감염병에 대한 경험,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로 여기서 중요하게 거론하는 것은 국민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신뢰도를 따지면 10위 정도 한다고 설명되어 있고, 싱가포르가 한 6위 정도.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굉장히 좀 그보다 낮은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정부가 어느 정도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뭔가 정책을 폈을 때 국민들이 그거를 따라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수록 이런 코로나 신종 감염병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하나의 진단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ODI 경우에도 이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남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폭동, 그리고 코로나에 관련돼가지고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을 때 나오는 다양한 지금 시민사회의 어떤 움직임들을 한꺼번에 다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외에 포스트 코로나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시민사회의 어떤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요약을 해보면, 글로벌 거버넌스의 실패라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근데 저는 이제 일단 퀘스천 던지고 싶은 건, 과연 WHO가 잘못했을까? 물론 이제 중국편을 들었다, 여러 가지 미국의 추억과 계속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들어가서 쭉 살펴보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중국이 최초의 WHO에 보고를 하고 WHO에서 공식 확인한 기간이 한 44일 정도 걸립니다. 근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최초 보고하고 사스를 WHO에서 공식 확인한 게 63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사스의 경험을 가지고 WHO는 조금 더 발빠르게 뭔가를 했다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자료와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WHO의 문제인가? 저는 그걸 더 나아가서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글로벌 거버넌스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뭐냐면 제 소견으로는 자본의 힘입니다. 그래서 공공재를 제공해야 되는 WHO가 공공재가 아니라 사유재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 구조의 핵심은 결국은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재인 특히 유해 비교해 보시면 크게 난코어와 코어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코어 펀딩은 분담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 회원국들이 돈을 주었을 때 그 예산을 마음대로 국제기구가 쓸 수 있는 일종의 핵심적인 펀딩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난코어는 회원국이 뭔가 이어막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어막을 붙여서 이 돈은 내가 이 중국이 예를 들어 파키스탄 어느 마을에 주고 싶다. 그러면 WHO는 일종의 임플멘터 기능밖에 못해요. 뭔가 디자인을 하고 WHO만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거는 제가 밑에 써놨는데 WFP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전체 예산 중에 겨우 5.2%가 코어 펀딩입니다. 그래서 94.8%가 다 난코어라는 것이죠. 다 이어마크 붙어서 돈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WHO는 얼마나 되냐? 제가 이거는 WHO 어디 들어가서 공식 통계를 본 건데 자주세액이 코어펀딩입니다. 자주세액이 한 7% 됩니다. 전체. 그래서 WHO도 마찬가지 지금 구조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WHO가 잘했냐 못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결국은 구조적으로 모든 것이 회원국이 뭔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5분밖에 없나요? 네, 그런 구조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끊지 않고서는 사실상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 않다라는 진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 책무성의 문제인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사스부터 계속 반복된 신종 감염병에 있어서 누구도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사실상 중국한테 책임을 낸다는 얘기를 꺼내는 순간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 카운터빌리티라고 메커니즘은 사실상 글로벌 거버넌스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사실상 글로벌 거버넌스 내에서는 얘기를 꺼내기 어렵다는 것.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실상 국제기구보다는 국제 NGO나 글로벌 펀드, 그러니까 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다음에 이제 이성호 선생님께서 이제 그 NGO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 불평등이 계속 가속화된다. 특히 이제 아프리카나 지금 그 개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양상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전 세계 코로나의 그 형국은 급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새로운 재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지금까지 재난 프레임워크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 요코하마에서 1994년도에 있었고요. 그게 처음이고 두 번째가 2005년도죠. 효과 프레임워크 일본 고베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서 2015년 SDG와 맞물려 들어간 게 센다입니다. 다 일본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 재난 프레임워크에서는 더 이상 리더십을 갖고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재난 프레임은 뭐냐면 요즘에 쓰나미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한되어 있고 신종 감염병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 국뽕이 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대구에서 어떤 경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구가 좁고 애매하다면 제주라는 평화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한국이 그 신종 감염병에 대한 재난 프레임을 새로 만들 때다. 이거를 리더십 갖고 나갈 그런 절호의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안하고 싶고요. 그러면 거버넌스 관련 다양하게 제가 정리했는데 뭐 그냥 다 이해가 되시는 얘기들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 포인트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 그 유엔 사무총장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적 군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군축을 통해서 그 비용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자는 겁니다.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군축을 통해서 하자는 것이고 또 유엔에서 계속 요즘 나오는 얘기는 한시적으로나마 경제제재를 풀어주자는 겁니다. 이게 대북제재와도 연결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구한 메커니즘 이게 과연 결국은 국제사회가 글로벌 거버넌스 통해서 책임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향성이다. 그리고 아마티아 쌤도 최근에 칼럼을 쓰셨어요. 그 칼럼의 이제 그 핵심 내용은 결국은 민주주의의 의견부터 참여, 그리고 퍼블릭 액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 다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코의 그 생태 보건의 통치성도 제가 좀 더 이건 나중에 시간 내면 조금 더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국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재산의 길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앞에 맨 첫 번째 제가 슬라이드 말씀드렸던 각각 양비론적 다이카터미로 계속 지금 대립되는 구조인데 이것들을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갖는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뭔가의 통합의 길 그리고 서로의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구 프레임이 되든 무슨 프레임이 되든 이 재난 중에 감염법을 대응할 수 있는 프레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할 때가 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종 감염법 대응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 적극 참여라는 것 그리고 특히 오늘도 기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이명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기여는 제가 보기에는 개도국, 특히 빈곤국, 취약국의 코로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연결하는 신종감염병 협의체 내지는 리즈널 코퍼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희대 미래문의 이성훈입니다. 그 앞에 이어서 세계 시민사회가 과연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준비한 내용은 일단은 그 현안과 특성을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제 시민사회가 이런 분야에서는 그 지속한 발전 목표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 코로나19와 관계를 보고 그 다음에 국내 국제 시민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표를 보시면은 지금 WHO 가면은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라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륙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맨 오른쪽이 유럽과 북미인데 빨간색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인간 발전 지수라든지 좋은 걸로 앞에 가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는 편차가 큽니다. 중국이랑 이 초록색은 밑에 초록색은 아직도 사망자가 없는 거군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시아에.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지금 노란색에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남미가 아시아보다 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순서를 보면은 유럽 다음에는 중남미,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근데 문제는 이제 아프리카가 어떻게 될 거냐는 가장 큰 지금 여기서 완전히 유럽처럼 폭발할 거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유럽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나게 우리가 볼 때 과잉일 정도로 그 봉쇄 정책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먹히면은 좀 진정이 되는 거고 이거에 따라서 그 많이 글로벌 거버넌스와 이후의 질서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간단히 좀 색깔로 표시해봤고요. 자 지리적으로 보면 가운데 중국 시작해서 한국 그 다음에 이탈리아 미국 그 다음에 개도국 확산 이런 경로라면은 그 다음에 파급 역량으로 보면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염병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공중보건 전체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인권민주주의까지 가고 국가정책 그 다음에 글로벌 가버넌스까지 그러니까 이슈가 굉장히 확대되고 그 다음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민사회 대응도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자 크게 보면 그래서 보건의료 관련한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권, 민주주의, 경제 앞에 다 얘기가 남았기 때문에 설명 없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를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민사회가 왜 저렇게 대응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뭐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IMF 위기라든지 수많은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과는 이번에는 굉장히 다른데 뭐가 다르냐. 첫 번째는 이 불확실 불안 공포가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은, 옆 사람이 무증세 감염인인 거죠. 무증상 감염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보통은 재난이 끝난 다음에 구호가 들어가는데, 재난이 확대되는 속에 구호가 들어가고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것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심리적인 공포와 불안이 엄청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파급력이 크고,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파급력이 모든 분야, 경제, 사회, 정책을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응도 전통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면은 시민사회에서는 역할 분담해서 아 이거는 인도적 지원 단체, 이거는 에버커스, 뭐 이거는 국제연맹, 근데 이게 아니라 모든 단체가 여기 다 대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지구적 영향이라는 게 앞에서 봤듯이 이 아프리카 하나가 아니라 동서남북 거의 모든 나라가 이 하나 주제 가지고 다 소용돌이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가버넌스 앞에 얘기했듯이 글로벌 가버넌스의 위기, 그러니까 유엔뿐만이 아니라 G20도 회의를 했지만은 사실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유도 못하고 어느 글로벌 가버넌스 작동이 안 되는 이런 총체적인 지금 남북 상황이라는 거. 자, 이런 배경에서 요거는 그냥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SDG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그 코로나19는 SDG 그 목표 3에 3.8, 세국 3.8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모든 17개 SDG 관련이 있다는 거고요. 이 3.8 내용이 뭐냐면은 이 보편적 의료보장과 공공보건 서비스와 백신입니다. 근데 이게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169개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폭발하게 되면서 모든 SDG 전체 그 이제 코이카 용어로 하면 4P라고 해야죠.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사실 사회발전, 경제, 환경, 거버넌스 모든 데에 이게 폭발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그걸 좀 주목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제협력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SDG와 연결이 되어 있다. 지금 이제 갑자기 이게 터지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걸 다 덮고 그냥 여기 다 메모를 하는데 길게 볼 때는 SDG가 2030년까지 만든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걸 연계하는 게 향후 장기적 대책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SDG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자, 이제 시민단체들은 뭐 하고 있느냐. 볼 때 크게 보면 네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많이 봤듯이 자연봉사, 특히 이제 의료 분야겠죠. 그쪽에 굉장히 가장 큰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도적 지원. 그러니까 감염자는 아닌가 하더라도 이걸 영향받는 많은 사람들, 이제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에서는 대한 생계. 이것이 갖고 있는 이제 경제 사회적 파급 효과도 있죠. 실직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이 문 닫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안 경제, 생계 쪽에 이제 접근이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정책 옹호라고 보통 얘기하는 에드보커시 이쪽. 이 네 가지가 지금 다 이 코로나를 국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은 사진으로 그냥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 안 해도 다 알 것 같고요. 의료 자원봉사가 있고, 그다음에 그 모금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자원봉사 단체들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적십자 사진. 그다음에 대한경제 보면은 사회적 연대경제, 공유경제,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돼서 지금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드보커시로 가게 되면은 그게 흥미로운 게 그 전에 저도 깜짝 놀랐지만 한 1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공식 의자가 될까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그냥 막 지금 등장하고 정책화 되는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이제 재난 생활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공공의료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국제적으로 가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저도 참여했지만은 C20. 그러니까 유엔이 작동을 못하니까 G20 국가들이 한국과 프랑스의 제안으로 해서 화상 정상회의 형이니까 이미 거기에 대응하고 있던 시민단체 네트워크 있거든요. C20이라고. 사실 제가 이제 제안을 했던 건데. 그래서 여기서 두 번에 걸쳐 성명서를 냅니다. 화상하기 전에 그래서 각 정부한테 보내서 이런 것들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건데 이 WHO의 거버넌스 문제. 이 사무총장에 대해서 사퇴 촉구가 있는데 심지어는 제노사이드라는 것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라는 거죠. 전 세계 수만 명이 살아갈 죽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WHO 책무성을 다는 이런 것까지 다양한 지금 캠페인들이 국제사회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국제 시민 사회 단체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게 그러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죠. 그다음에 대표 시민 단체는 시비코스 있고 우리하는 구호 단체 옥스팜. 그다음에 GCAP이라고 전통적으로 이제 빈곤 캠페인하는 단체, 인권 단체 MSD, 그다음에 A4SD라고 이런 것들 다 모으는 플랫폼 단체가 있는데. 그게 거의 전 세계 분야도 그렇지만 모든 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나름대로 입장을 발표하고 다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렇게 많은 단체가 하는 거. 근데 이거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 나중에 이제 자료 드릴 텐데, 제일 먼저 그 보건단체가 성명서를 냈고요. 그 다음에 384개 종교 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KCOC라고 국제개발용 민간협의회까지 저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건강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다 모이고 KCOC까지 국제협력 옛날에 이게 다 따로따로였는데 이 정도로 모든 단체들이 다 하고 있고요.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국제시민단체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어제도 컨퍼런스 콜을 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 단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동성명서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핵심적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웨이크업 콜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건 사전 웨이크업콜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시민사회에서 공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인이 이른바 지속가치 않은 개발, 세계화, 그러니까 과도한 산림 파괴 도시와 기후변화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시민사회에서는 보편적인 인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접근하는 데 있어서 인도주의 원칙과 인권 기반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과 국제연대 협력 강화, 그 다음에 이제 취약계층, 그 다음에 소수자 보호,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얘기되는 게 이 인권 침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차별과 혐오와 인종주의적인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대규모 실업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불평등, 그 다음에 외채 탕감의 5탄인데요. 외채 탕감이 또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이걸 비유를 해가지고 외채 탕감을 통해서 개도국의 부담 좀 줄이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한 경제, 앞에서 얘기했지, 과연 이 엄청난 위기를 겪은 다음에 과거의 시장 경제로 돌아갈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민단체는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경제, 공익원, 이것들이 보물처럼 지금 대안으로 이제 등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방금 있었지만, 유엔 사무총장이 주장하기도 했지만, 무력 갈등 중지와 휴전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제재, 풀어가지고 어려운 나라 돕자라는 거, 그 다음에 국방비 삭감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핵무기까지 엄청나게 돈을 대서 만들었는데,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이렇게 무력하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많은 돈 국방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것들이 많은 호응을 얻게 되면서, 이 캠페인을 해서 이걸로 공공보건 쪽에 더 투자하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SDG와 연계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시민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을 보면 최악이 있고 차선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악은 뭐 위기가 장기화되고, 그 다음에 주기적 발생이 다 이제 일상화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1년 내내 마스크 쓰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붕괴되고, 개도국의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돼서 권위주의, 통제, 감시체제 등화, 이게 이른바 이제 중국식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글로벌 거버넌스가 붕괴돼가지고, 배타적 보호주의, 민족주의 등등, 이런 것들이 최악이라면은, 나름대로 최선까지는 지금 얘기할 수 없지만, 그나마 좀 나은 게, 백신이 좀 조기에 개발돼서 빨리 이게 수습이 되고, 그 다음에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개도국도 그걸 좀 최소화해서 보건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걸 계기로 한국에서 경험했듯이 민주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그쪽이 강화되는 방향을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국제적인 공조의 중요성, 이게 지금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근데 지금 현 상황은 굉장히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중미 갈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구가 지금 G7 국가가 앞으로 얘기했지만 캐나다 빼고는 다 지금 최대 피해자를 갖고 있는데, 과연 그 도덕적 정당성과 그 서구의 그 헤게모니가 다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이걸 누가 채울 것인가? 여기서 이제 앞에서 나왔지만 한국의 역할이 뭘까? 바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의도적으로 한국을 이렇게 부추기는 이유가 자기네들이 할 얘기가 없기 때문에 중국의 대안으로서 한국을 모델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걸 지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앙일보에 코로나 Z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Z세대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게 그레타 툰베리였잖아요. 기후위기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했던 수많은 얘기, 비행기 타지 말자, 뭐 하지 말자,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대로 실현되면 엄청난 현실을 목도하게 되면서 이 그레타 툰베리 하나가 아니라 이 Z세대가 마치 우리가 IMF세대 얘기하듯이 이 과연 코로나 세대가 이거를 집단적으로 경험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각 나라 사회를 변형시켜 갈 건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1년에는 9.11 사태가 하게 되면서 반세계 운동이 이때 확 확산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라크전에 대한 반전도까지 갔고, 그 다음에 2008년에 금융위기 때는 그 월스트리트 그 정보운동, 어키파이 운동이 이렇게 됐고, 근데 두 개가 다 그냥 한정적으로 어느 정도 더 이상 확산되지 끝났는데, 과연 이번에 이 위기는 어느 정도까지 파급력,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사회적 동력을 갈지는 아직은 좀 잘 모르지만은 좀 주의게 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왼쪽은 약간은 더 위기고 오른쪽은 긍정적인데, 위기라는 거는 이미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기업이 문닫듯이 시민사회가 축소되고, 그 다음에 문을 닫는 이런 상황들이 프로젝트가 다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통제가 강화가 되면서 시민사회 공간이 축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체가 생존을 위한 경쟁, 협력보다는 경쟁이 심화되고, 단체간의 부익부 비익부 심화되고요.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가 더 보수와 혐의와 도구화될 수 있는 가능성,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굉장히
그 이념적인 대결이 심하게 되면 또 시민사회가 그것을,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가는, 그 다음에 시민사회 내에서도 지구적 남북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리가 마치 이제 교육부 수업하게 되면서 인터넷 접근권하고, 그 다음에 태블릿 없는 사람들의 교육권 접근권이 달아듯이 구체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희망적인 걸 찾아본다면은, 첫 번째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은 칸막이, 분절화해서 진짜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그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남이 효과라는 거. 갑자기 인터넷에서 모든 게 자유로되면서 한 사회에서 작은 어떤 움직임이 전 세계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지, 혁신적 사회경제 정책이 과감하게 막 그러니까 지금 도입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면 유엔의 어느 연구소에서는 글로벌 화폐를 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옛날에 토빈세 정도였는데 지금 아주 과감한 정책들이 막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글자가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요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좋든 싫든 지금 국제시민사회에서 리더십은 다 서구에 있습니다. 돈도 그렇고 인적 자원도 그렇고 모럴 것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서구의 어떤 도덕적 우월주의와 헤게모니가 약화가 되면서 오히려 더 평등한 남북 동서 평등한 어떤 그 리더십 구조가 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은 유엔 개혁이나 대해서 시니컬한 시민사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이 팬데믹을 경험하게 되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본격적으로, 왜냐면 이거는 시민사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국가를 넘어서 국제 거버넌스를 개혁하는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이쪽으로 좀 더 힘들이 많이 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시민사회 대응과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